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오늘 영상은 겨울 룩북 영상이에요. 너무 예쁜 7가지 다양한 아우터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7개의 아우터를 입은 7가지 룩을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입은 모든 제품들은 모한 제품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아이템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아우터들은 더블 컨셉에서 기획전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쿠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룩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이득인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7가지 아우터들을 하나씩 입어보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착용한 블랙 롱 코트예요.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데 이 팔이랑 허리 부분에 라인이 들어가 있는 실루엣이라서 확실히 좀 우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소재는 울이랑 캐시미어가 혼방된 소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소재고 보온성도 되게 좋고요. 기장이 좀 긴 편이라서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도 핏이 딱 예쁘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약간 라인 있는 코트를 입어보고 싶으셨는데 좀 과하지 않게 좀 우아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코트 찾으셨던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이 안에 입은 터틀넥은 딱 이너로 입기 좋은 두께감에 컬러도 너무 예뻐서 포인트로 같이 입어주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확실히 존재감이 있는 좀 진짜 딥한 블루 컬러에다가 이렇게 봉제 라인 디테일이 이렇게 뒤에도 있고 이런 디테일이 또 있어서 더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들고요. 하의는 코트의 클래식함을 더 살려줄 수 있는 롱 펜슬 스커트랑 함께 매치해봤어요. 코트랑 같은 울 소재이기도 하고 코트 기장보다 좀 더 길게 내려와서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매치했을 때 더 조화로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룩은 저의 빅데이터에 하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아우터예요. 그리고 저도 가장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퍼플 코트입니다. 제가 겨울 아우터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하프 기장에 편하고 보온성이 좋은 그런 아우터가 저는 가장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소재 촉감도 너무 좋고 너무 부드럽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냥 보온성도 너무 좋으면서 그리고 또 가벼워요. 그래서 진짜 실용적이고 편하고 예쁜 아우터예요. 이렇게 레더로 된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소재랑 대비감 있게 배색이 되어 있고 굉장히 편안하고 귀여운 핏이라서 데일리 아우터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아까 입었던 콜라 티셔츠의 아이보리 컬러로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도 같이 써봤는데 이 화이트 컬러로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엄청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오히려 겨울에 밝은 컬러로 입어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하의는 플리츠가 있는 올 스커트를 함께 매치를 했어요. 제가 롱 스커트를 평소에 막 즐겨 입진 않는데 좀 룩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아우터는 또 다른 코트인데요. 확실히 아까 코트랑은 좀 다른 핏도 조금 더 여유롭고 부피감도 좀 더 큰 더블 코트예요. 벨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다른 분위기로 연출해줘도 되고 그냥 풀고 툭 걸쳐가지고 좀 캐주얼하게 입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소재가 블랙 컬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빛을 받아서 보니까 네이비 컬러더라고요. 좀 짙은 네이비 컬러라서 좀 더 얼굴이 좀 더 밝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소재는 부클 소재라서 클래식한 코트 소재들보다 확실히 좀 자유롭고 편안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 룩으로 핑크색 터틀넥이랑 네이비 컬러의 V넥 니트를 같이 입어줘봤어요. 이렇게 짜임이 커서 좀 부피감이 큰 포근한 느낌의 니트예요. 핑크색 컬러랑 네이비색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죠? 다음 아우터는 또 다른 코트인데요. 컬러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좀 톤다운된 파스텔 블루 컬러인데 흔하지 않은 컬러면서도 좀 부드럽고 차분한 톤의 컬러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좀 유니크하게 매치를 할 수 있는 컬러 같아요. 좀 여유롭고 편안한 핏인데요. 특히 이렇게 레글런 소매라서 좀 더 동글동글한 귀여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니트 원피스를 입었어요. 긴 기장의 롱 원피스인데 핏이 넉넉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블랙 컬러 바탕에 좀 다양한 컬러들 원사가 섞여져 있는 니트라서 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 아우터는 이 패딩이에요. 이 아우터도 아마 이번 겨울에 가장 잘 입게 될 것 같은 아우터 중 하나인데요. 일단 좀 짧은 기장인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아우터는 진짜 무게감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좀 텍스처가 좀 독특한 소재인데요.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모자 부분은 단추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자 없이 조금 더 가볍게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로 이렇게 안감 컬러가 다르게 배색이 되어 있어요. 채도 있는 연두색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도 귀엽고요. 그래서 퀄리티도 좋고 좀 귀여운 디자인 요소들도 다 갖춘 일단 완벽한 패딩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오트밀 컬러의 니트, 터틀넥 니트랑 하의로는 롱 플리츠 스커트를 같이 입어줬어요. 이 스커트가 저한테 핏이 딱 맞아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커트예요. 두껍지도 않고 플리츠가 있어서 활동성도 좋고 좀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 에코퍼 자켓입니다. 이런 밝은색 퍼 자켓 겨울에 입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소재도 진짜 엄청 부드럽거든요. 보기에도 너무 포근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따뜻하고 그리고 실루엣이 엄청 심플하거든요. 봉제 라인도 많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여밈도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잠그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퍼 자켓이고요. 그리고 소재 퀄리티도 좋고 미니멀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안에는 좀 짧은 기장감의 니트 원피스를 같이 입어줬습니다. 이런 좀 부피감이 큰 아우터랑은 하의 기장을 좀 짧게 입어주는 게 좀 더 조화로운 것 같아요. 마지막 아우터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집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가벼운 두께감의 니트 집업이라서 한겨울에 입을 때는 안에 이렇게 입고 더 여유로운 아우터를 같이 걸쳐주면 엄청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턴과 함께 좀 귀여운 배색 포인트로 되어 있고 소매나 품이 좀 여유로워서 아주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퍼가 아래 위로 여닫을 수 있는 지퍼라서 저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편하고 실용적이에요. 핏도 조절할 수 있고 하의로는 이전 룩에 입었던 롱 플리츠 스커트에 블랙 컬러를 입어줬어요. 역시나 진짜 편하고 핏도 마음에 드는 롱 스커트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저기 매치하기에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은 스커트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소개를 다 해봤습니다. 7개 아우터라서 보여드릴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보시면서 하나쯤 마음에 드시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드신 게 있으시면 이번 W컨셉 기획전에서 15%를 할인하니까 아우터 기준으로 봤을 때 15% 할인하면 되게 이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으셨다면 W컨셉에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쿠폰도 같이 발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경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우터 겨울 룩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